가장 힘든 것은 우리에겐 전학이라는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이다. 최근 폭력 사태를 겪은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한탄입니다. 폭력에 노출된 특수학교의 실태와 해결 방안, 과연 무엇일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종화 36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22일이었죠.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강서구 교남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근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그 개요들을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서울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무차별한 폭행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서울 교남학교에서 이제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들이 가담한 교사가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상습 폭행과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이 뭐 사실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교내 폭력 사태에 대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 일반 학교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장애 학생이 그 교사나 또는 그 복무 요원에 의해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폭행 교사들이 일부 공격적 아이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불가피한 폭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있을 수는 없고요.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불가피한 폭행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또 학생 수가 가밀하다든지 많은 학생 수를 있다든지 예. 때로는 도전적인 친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일부에서 변명을 하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든 폭행이나 인권 침해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방금 말했듯이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들이 학급에 있다 보면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6, 7명의 친구들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 실무원이라는 국가적인 인력을 지원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이렇게 수업을 도움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뭐 특수교사도 그렇고 특수교 실무사도 그렇고 보조 인력들이나 이런 실무사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 공격적 행동 때로는 이런 분에 대한 이제 진압 차원에서 과잉 행동 진압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공격성이 있는 일부 아이들이 있고 예, 또 그들이 항상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 뭐 특정한 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예.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뉴얼이 없다는 건가요? 아,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제 예. 긍정적 그 행동 지원 매뉴얼이라고요. 예. 예, 있기는 있는데 이 매뉴얼의 이제 문제는 그 매뉴얼대로 만약에 교사가 그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면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그 방어하는 태도로 보이고 예. 오히려 그 폭행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있지만은 그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받기 쉬운 그런 문제점이 어허.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뭐 꼭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 도전적 행동이나 이런 폭행에 관련된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행동심리학적 예. 관점에서 그 특수교사들이 그걸 판단하고 예. 또 이제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매뉴얼은 필요하지만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인강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복무 요원이 가가지고 발달장애 아동을 막 때린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아니 애초에 교사가 아닌 사람, 교사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교사도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특별하게 도전적인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심지어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이 지식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가지고 애들을 때린다. 이건 어떻게 이런 게 여태껏? 그 사실은 사회복지요원의 이제 교육 과정이 좀 일부 있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전제 행동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사회복지요원은 이 업무에 있어서는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특수 실무사도 정확하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 보면 등하교를 보조한다든지 예. 학교에서 대소변을 이동할 때 보조한다든지 예. 기본적인 보조 업무만 수행해야 되는데요. 예. 방금 말했듯이 도전기 행동 있는 친구들은 교사가 그 사회복지요원을 알아서 해라고 시로 맡기면 예. 사회복지요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마구 제압을 하게 예. 되는 거죠. 또 젊은이들 혈기에 예. 또 이런 문제성에 또 인권의 감수성에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일어나는 사항들이겠죠. 예. 기가 막힌 게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저 교사들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사들이 이게 그냥 단지 변명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가르치거나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폭력이 실제 현장에는 만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예.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정당화되고 또 습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원의 말에서도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런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 행동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놀랍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예. 윤리적인 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 당연히 이제 투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전문적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예, 예. 아니면 충분한 전문적인 과정을 이미 거친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가려 뽑아서 예. 이런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예. 뭐 과정도 없는 것 같고 방침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 사회복무 요원은 바로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그 장애인 복지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한 67시간 정도 기초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요. 또 이제 추가로 더 교육을 받아서 전문교육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100시간도 안 되는 교육이죠. 네. 그러나 이제 100시간도 안 되는 이 교육을 받고 4년 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도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예. 실질적으로 경력이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만 받고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배울 것은 선생님들이 모델이 되고 또 그런 행동 패턴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도 정말 전문적인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발달장애나 또는 지적장애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100시간이라고 해도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제 이 발달장애 그 아동들을 맡길 만한 그런 전문 지식들이나 혹은 대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이런 게 진행됐다는 게 참 가슴 아픈 네. 일인데요. 이건 덜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 폭행이 벌어진 두 학교 교육 당국의 실태 조사에서 이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교육청이나 이런 담당 그 공무원들은 뭘 봤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달 전에 사실은 성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네. 인권의 모든 실태 조사 전면 실시한 건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강원도 태백 미래학교에서 성폭력 교사로부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예. 특수학교에 성폭력 실태조사 일제히 실시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실태조사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두 학교가 양호를 받은 거죠. 그 사실은 뭐 실태조사, 저희도 실태조사 현장에 많이 가보지만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상당히 피해자나 가해자나 또 관련인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관리자만 조사를 한다든지 예. 뭐 심지어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교장실에서 교감과 교장만 같이 감사를 했다는 등 뭐 실태조사를 교장 데리고 그런 설문조사만 했다는 등 뭐 이렇게 나오니 이 실태조사가 사실 이렇게 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제보가 일어나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 예. 이런 것들 뭐 진행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도 실태 조사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예. 또 불구하고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이제 실태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실태 조사를 할 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사요원으로 관여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근데 그 조사를 하는데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배치가 안 됩니까?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 이거 나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했냐? 왜 국가인권위원회 얘기 안 했냐 했는데 그 발달 장애인들은 예. 본인이 의사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조사원이 예. 어떻게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는 데에도 전문 요원이 관여를 하고 또 이제 그 발달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인턴 직원에게 그 무슨 범죄 수사를 갖다 시킨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발달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육공무원이 가서 예. 그 발달장애인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조사를 한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근데 진짜 이 가슴 아픈 게요. 예, 요즘에 그 특히 저처럼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예.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유가 유치원에서 아이가 볼모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잖아요. 근데 이 특수학교야말로 진짜 특수학교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폭력 사건이 있는 학교를 또 보낼 수밖에 없고 폭력 사건을 행한 그 교사한테 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특수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은 예. 늘어나는 이제 장애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근데 정원 대비 교사 수가 이제 4대 1이에요. 그래서 장애 학생 4명, 예. 네, 교사 1명인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장애 학생들의 그 특성들이 다양하거든요. 예, 그렇죠. 도전적 행동을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장애 학생의 한 명에 두 명의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보조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인 정원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장애 학생의 그 욕구를 예.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장애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기준, 개별형, 맞춤형으로 이 개별 지원 계획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문제고 또 이런 예.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발달 장애 아동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 공동육아조합 예. 활동을 할 때 늘 회의에 그 올라오는 안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사 한 분이 이 한 애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5살짜리였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뭐 하기가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아동이 다른 특수학교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특수학교 통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픽 보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 특수학교가 적은지.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학교는 29개가 있고요. 예. 근데 자치구 8곳이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 7개 자치구만 특수학교가 이제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특히나 지금 통합교육이 활성화되면 예.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 46% 정도. 46%밖에 예.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통합교육을 하는데요. 완전 예. 통합과 특수학급의 한 35%, 예. 완전 통합이 18% 예.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50% 이상이 통합교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특수학교 비율이 좀 높은 이유는 예. 통합교육에 대한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입시 위주의 한국의 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예. 또 내 특히 사립학교 많은 서울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NIMBY 현상과 예.
또 우리 동네는 특수학교를 짓지 말라는 님비 현상. 최근에 뭐 무릎 사건이 있죠. 1년 전에 네. 강서에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준비하면서 네. 강서 주민들과 장애인 부모들과 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서울의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설립된 적이 없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이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학교 전학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지금 현실.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보내야 하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남학교도 폭력에 휩싸이겠는데 집에서 그냥 방치돼가 있어요. 아유. 그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심리지원이나 가족상담이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부모들 스스로 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서 심리적인 지원과 가족상담한 거 지금 교육체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이제 복지체계에서 서비스를 조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번에 특수학교 두 군데가 모두 또 사립학교예요. 예. 왜 그럴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립보다 사립특수학교가 더 이제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립학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이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단순히 교사의 그 폭행 문제만이 아니고 예. 이제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교사 수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보조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교사의 전문성과 이제 그 복무 요원의 전문성, 예.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가 보조금으로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재원이고, 예. 사립학교에서 그 보조금 외에 그 자기 자산을 털어서 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보조금 안에서 모든 운영과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예. 또 이제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국공립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늘릴 수가 없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비 현상도 심하고 예. 또 이 국공립이 아닌 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방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국공립으로 다 운영을 하려면 그런 그 이 주민들의 저항이라든가 또 예산 문제도 쉽지 않고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그 고려해서 네. 좀 뭐 교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어떤 그 신원 보장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순환 보직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학교에 대한 어떤 규정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환 구조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네. 폭력 사태가 딱 벌어졌다. 네. 그러면 일단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떼놓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떼놓는 거 할 때 사립학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각 사립학교 간에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가게 한다든가 정 안 된다면 국공립이라도 잠깐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그 순환 구조를 가지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 법률적인 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사립학교에서 폭력 가해자였던 그렇죠. 사람 받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본은 지난 3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도 사립학교 구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근데 일본은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전부 공립화 체제로 전환하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30년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립학교 특히나 예. 사립학교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맞습니다. 이 예.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행태들이죠. 예. 이런 행태들을 아마 지금쯤은 한국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텐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언뜻언뜻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통합교육이 가장 그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네. 그런 형태의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통합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특수학교라고 떼어놓지 말고 네. 통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지원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유엔에서 CRPD에서 한국 정부를 보고 분리교육은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분리교육을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지향해라. 예. 이 말은 역시 이제 지역사회 자립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비상인과 예, 장인이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는 예. 결국은 어릴 때부터 교육 과정에서 함께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물리적인 통합만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적인 통합,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장애 학생들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예, 예. 행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예. 이 통합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특수학교를 자꾸 가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이 이게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교육 과정적인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로 장애학생 있는 곳으로 분리교육으로 치닫는 거죠. 지금의 교육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통합교육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통합교육의 특단을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예.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예. 문제죠. 맞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에 예. 어떤 우수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통합교육의 사례들. 예, 그 뭐 특수교육은 사실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일도 실태를 보면 예. 현재 2018년 현재의 한 30% 정도가 통합학교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70%는 특수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예.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장애인 학교를 예. 특수학교를 이제 양호학교라고 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특수교육 지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회복지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특수교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개별화 교육을 법제화 시켜서 네. 이 특수교육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예, 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그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문성의 강화, 그러니까 그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지금 당장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다. 지금 통합교육으로 가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부터 근본적으로 그 바꿔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드려주십시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학급대 학생 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 아까 행동 분석에 대한 점 행동 치료사나 행동 분석 전문가를 배치의 문제라든지 또 가장 큰 통합교육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뭐 보조 인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공공의 특수의 실무사를 적극 채용한다든지 예. 또 어쩔 수 없이 남녀 비율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인요원을 받아야 된다면 예. 이 공인요원들에 대한 관련학과 졸업생에 한해서 예. 받는 게 한다든지 예. 또 공인요원 연수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교사와 그다음에 이제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이제 외부인에 의한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 크로스 체크의 외부인으로 예. 그 이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옴부즈맨이라고 보통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 이제 발달 장애에 대한 교과목을 충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공부가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그렇죠. 실습이 네. 가능한 그런 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력 배치 기준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 기준이 일괄적인 획일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아니라 네. 그 개별 장애 특성에 맞는 그런 그 맞춤형 지원 그 하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또 정종아 36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함께 이 장애인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